최근 일본에서는 스카우트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상 이해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교섭해 계약하도록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스카우트는 유흥업소의 여자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100여 개 스카우트 회사들이 일본 여성들을 스카우트해서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태가 지난 6월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있었던 대형 폭력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스카우트 실태와 조직들 간의 알력,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스카우트를 당하는 실상이 폭로된 것입니다. 4일자 데일리 신초는 지난달 말에 야쿠자 조직 간부 5명과 스카우트 그룹 3명의 남자들이 폭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고 소개하면서 유흥가의 스카우트 실체를 상세히 폭로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일본의 유명 주간지들 주간문춘과 프레지던트 온라인판 등도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남자들은 지난 6월 4일에 가부키초에서 발생한 집단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도 SN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보면 많은 남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내추럴이라는 스카우트 그룹이 다른 스카우트 그룹의 스카우터를 빼돌리려다가 야쿠자 조직들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내추럴 그룹에는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들의 무리한 스카우트 빼돌리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카우트 그룹은 5명 내외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추럴 그룹은 수백 명의 스카우트가 소속되어 있으며 가부키초 지역뿐 아니라 시부야와 롯본기, 요코하마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추럴 그룹은 능력이 있는 스카우트 남자들을 빼돌리는 활동을 많이 했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남자들을 스카우트로 만드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어서 큰 세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5월경에 야쿠자 조직 일원 2명이 내추럴 그룹의 스카우트 8명에게 시비를 걸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6월에 대대적인 사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6월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트위터 등 SNS에서는 거의 생중계가 될 정도로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역시 가부키초라고 자랑하는 사건이 터졌다. 처음에는 내추럴 조직이 야쿠자 조직을 건드렸다. 이제는 야쿠자 조직이 떼거지로 몰려왔다. 가부키초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한다. 가부키초에서 야쿠자에 의한 스카우트 사냥이 시작되었다. 일반인들은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부키초의 일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야쿠자 조직은 쌍둥이 형제 그룹의 스카우트들이 가부키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통보를 했고 쌍둥이 조직은 구찌나 발렌시아가 의상을 입지 말고 스카우트 티를 내지 말아라 라고 대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부키초의 진짜 손님으로 온 사람 중에 구찌나 발렌시아가 상품을 걸치고 있다가 야쿠자 조직들에게 신분 검색을 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부키초를 걸어다니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모두가 스카우트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호감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인근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카우트라고 표시가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부터 많은 아가씨들이 이미 스카우트를 염두에 두고 가부키초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쿠자들이 일일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스카우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쌍둥이 형제들이 직접 가부키초에 스카우트를 하려고 얼씬거리다가 야쿠자 조직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갑자기 100여 명 가까운 야쿠자들이 총출동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유흥가에서의 스카우트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19 사태 이전까지는 가부키초에만 100여 개의 스카우트 회사가 있었다. 한 명의 여성을 유흥업소에 넘겨주면 월급의 5에서 20%를 스카우트 백으로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여성이 희망하는 업소에 취업시켜준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술집을 체험하는 시스템으로 여성의 취향을 존중한다.
입점이 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여성의 기분을 맞춰주고 관리한다. 입점 후의 관리가 결국 진정한 스카우트의 실력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 명의 스카우트는 한 달에 600만엔, 약 6,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는데 100명가량의 여성을 관리할 경우라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만지면서 여성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연인 관계를 가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큰 돈이 되는 여성 20여 명을 관리하는 정도로 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다른 스카우트 조직들은 쌍둥이 형제들이 운영하는 내추럴 그룹은 예전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속여 업소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지난 6월 사건 이후에 쌍둥이 형제 그룹이 야쿠자 조직에게 현금을 상납하는 것으로 조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쌍둥이 형제의 내추럴은 이렇게 아직도 현장에서 스카우트 작업을 하는 것이고 요즘은 대부분의 스카우트는 트위터나 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스카우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 등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부키초의 여성들이 다니면 술집에 취업하면 어떤지 체험만 해도 수만엔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 대화만 해도 된다. 앉아만 있어도 된다. 정말 특별히 매력적이다. 너무 쉽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취재에 응한 여성들에 의하면 요즘은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밝혔고 현직에 있는 스카우트는 최근에는 C19로 실직하게 된 여자들이 스카우트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다. 그런 여자들을 위해 지방으로 만나러 가기도 한다 라고 실태를 말했습니다. 가부키초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중심지인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도쿄 중심지 신주쿠 내에 있는 가부키 1번지를 환락거로 잘 만들어 관광 1번지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들이 계속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간 문춘은 가부키초의 매춘과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탐사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부키초에 가면 호객 행위가 심하다. 말도 안 되는 업종이 너무 많다. 관람주점이나 클럽, 몰래방, 핑크살롱, 에스테틱, 만남찻집, 해프닝바, 독방식 특수증기탕 등을 다 단속해라 등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래된 섹스 산업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요사...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의 자회사 PTI ID입니다. PTI 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2-3의 2단계 EPC 설계 조달 공사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하루에 3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디젤 탈황성 설비 등의 4개 유닛 그리고 중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 EPC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작년부터 진행했던 초기 업무 관련 액수까지 합치면 총 수주 액수는 4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는 대략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는 작년 총 매출 6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수주 성공에는 두 회사 간의 끈끈한 인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처음 수주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완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통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격과 공기에 대해 검증하고 이 발주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만드는 방식인 공동 견적 산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주 회사인 페멕스와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본 설계와 EPC를 연계하는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그동안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설계 분야를 꾸준히 공략해왔었고 이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수주받고 수행한 바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페맥스가 꽤나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에 연계에서 2단계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틀 전인 29일 공시 자료를 통해 3분기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7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의 80% 수준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역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이전 실적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2조 원을 넘겼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와 4분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당시 시점 이후로 7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이 IM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냈고 TV, 가전에서도 1조 5천억 원,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5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4,700억 등의 이 세트와 부품 모두에서 고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위주가 아닌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 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밑받침이 되었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와 맞물려서 상반기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층이 폭발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50%가량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았고 이 화웨이를 제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서버용 DRAM의 가격이 3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PC, 게임 콘솔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그래픽, 드램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2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국의 제재를 맞은 화웨이가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DRAM, 낸드 메모리를 삼성전자 측에 대거 선주문한 물량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5만 6천원 원대까지 떨어졌느냐? 뭐 다양한 요인들로 그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꾸하면서 이 지분 상속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 삼성물산 2.8% 등이 상속 자산으로 남아있고 대략 1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액수예요. 국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 50%에 추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산되어서 총 60%가 되는데요. 대략 1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사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율 3%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원을 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당 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4.18%의 지분이 전체 상속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10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주가의 평균값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0원 내려갈 경우에 1,500억, 100원 내려갈 경우 15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보면 한 집단, 한 세력이 이러한 큰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로 통상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던 주주 환원 계획을 미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겠죠.